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레알마스터 박태숙입니다. 네, 오늘 저희 팀들이 스피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성공의 8단계 1, 2강을 이제 준비하라고 얘기를 듣고 회장님 버전으로 할까, 저기 우리 저희 시스템 가이드북에 있는 서장 총장님 버전으로 할까 사실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버전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그냥 마음이 그냥 총장님 버전으로 하라고 자꾸 그런 같아요. 같은데 약간 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서장 총장님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굿모닝 애트미에서 총장 회장님 버전으로 송경을 해마스터가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자세 뭐 이렇게 이미 이제 송경 로얄 마스터 강의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회장님 강의를 제대로 본인의 경험을 잘 풀어서 지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조금 담아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또 하다 보면 말이 조금 빨라져요. 혹시나 너무 빨라서 조금 힘들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속도 좀 낮추기로 하겠습니다. 이거군요. 네, 꿈과 목표 설정과 오늘은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Y가 제일 중요한데 Y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다 Y가 계실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애트미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그러니까 내가 애트미 사업을 바라봤을 때 그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꿈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이유는 있지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 사업이 되게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장님들 지금 제품 너무 좋은가요? 진짜 좋은가요? 네. 이렇게 또 진짜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외에 난 그냥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제품은 내가 나 이거 못 쓰겠어라는 게 아니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품에 대한 감동이 진짜 좋거든요. 어떻게 하나하나 쓸 때마다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 감동이 진짜라는 말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애트미 하기 전에 커피숍을 잠깐 운영을 했는데 커피숍에 물론 커피를 좋아했었고 커피를 뭐 잘 했지만 커피숍에서 이제 그 크림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 그 카페 모카에 특히 크림이 많이 올려가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그 아가씨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저 자꾸 먹으면 왜냐면 그 친구가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오거든요. 그래서 저기 초코는 조금 하고 크림은 많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부어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얹어주면서 자꾸 먹으면 이게 몸이 좋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만약에 지금 빵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만약에 빵가게를 해라. 일반 우리가 널리 있는 파리바게트 말씀드리기 괜찮죠. 만약에 해라 그러면 저는 사실은 못해요. 아무리 그게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된다고 해도 왜냐하면 제가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먹지 않고 제가 쓰지 않는 제품을 저는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애트미 제품을 제가 왜 줬냐면 일단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바르고 다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품 감동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제품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만들기가 너무 좋고 누굴 만날 때 두려움이 없고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내 감동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제품에 대한 감동이 정말 있는지 그러니까 만족하고 있는지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품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그래서 감동을 어쨌든 만들어 보시기라도 해서 제품 감동을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소독이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동의 수입하고 착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디 가서 이렇게 쿠팡에서 지금 아까 쿠팡 말씀하셨는데 쿠팡에서 일하면 바로 돈을 주거든요. 바로 돈을 주기 때문에 애트미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돈이 얼마 안 나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노동의 수익과 시스템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 조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과정을 자꾸 해서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애트미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남편도 얘기했어요. 제가 사업 설명도 듣지 않고 구조도 몰랐어요. 그 마케팅 플랜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내가 200만 원의 수입이 되는 조직을 만들
만들 때까지만 생활비 갖다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왜 200만 원이었냐면 네트워크에 제가 이제 이전에 경험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200만 원의 수입이 되는 조직을 만든다는 건 그때까지가 제일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내가 하고 나면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어쨌든 해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걸 계속 복제해 나가고 계속 이렇게 굴려나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될 때까지는 그냥 하세요. 그리고 200만 원에서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1000만 원이라고 일단은 첫 번째 단계가 200이 아니고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벌 때까지는 돈이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마시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지금 내가 돈이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오면은 지금이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아무 상관이 없네. 굴러가면 되겠네. 나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겠네라는 게 그게 어느 순간 한번 제가 정리가 딱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애트미 사업에서 갈등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이제 그걸 아냐고. 본인은 처음부터 이걸 알고 했는데 이제 그거라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주부였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가기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걸리고 아 나 천만 원 매달 천만 원이 나오면 그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꾸려만 나가면 제가 그 생각도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만 있다. 왜냐 만들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됐어요. 제가 은행 가서 막 마이너스 만들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라도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지 마세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생활이 가능하면 천만 원 나올 때부터는 가능하겠구나라는 그 사업적인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이제 시스템 소득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했고요. 평생 친구들을 만나는데 평생 친구 그냥 만나지는 게 성공을 해야지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부였고 인간관계에서 힘든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뭐 성격이 좋아 보인다 되게 막 그러시는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나랑 다르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생각이 다르거나 모든 것들이 다르면서는 그냥 피했어요. 그냥 나랑 맞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고요. 그랬는데 애트미 사업을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제가 직접 부딪히지는 않지만 여러 관계 중에서 제가 사실은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내 생각에 폭이 좁고 내 인격이 아직 여리고 아직 낮고 수준이 낮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키우기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내 생각을 키우고 내 모든 것들을 넓혀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너무 기쁘고 그전에는 제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제가 얼굴이 나도 모르게 굳는 거예요. 안 굳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애팀에 속에 있는 우리 사장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그냥 기뻐요. 그래서 제가 기쁨, 제 이름이 기쁨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기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내가 성숙해지는 사업이다. 내가 성숙해지고 나면은 파트너 사장님이든 스폰서 사장님이든 나와 다른 그 차이점이 그냥 달라 보이는 거지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숙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성숙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생 사업입니다. 저희 이제 제 친구의 남편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주위에 이제 저희 언니나 뭐 이렇게 분들이 은퇴하는 걸 보면 이전의 직장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은퇴 후에 그 직장의 모습은 달라요. 진짜 그 실버직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은 내가 현직에 있다면 상상하지 않는 직업으로 분명히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애뜨미 사업은 진짜 평생 직업이라는 거 우리 사장님 느끼시나요? 내가 성공을 했더라도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움직일 때는 움직인데 만약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불러야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세요 해서 나는 계속 밥 먹이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아 나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제가 평생 직업이라는 게 너무 그 애터미를 만난 게 너무 좋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꿈과 희망의 전도사.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생각을 하지 못했죠. 시스템 소독이다. 나 지금 이거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 모습은 복음이 전해져요. 그렇게
물론 뭐 그동안에 많이 쌓여 있겠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를 비롯해서 저희 팀원들이 그냥 너무 잘해요. 애틈이라 전하는 것만큼 복음도 너무 잘 전해지고 잘 정착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부분은 저희는 그냥 알리기만 하는데 본부장님 부분은 딱 정착을 탁탁탁 시켜주는데 또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여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제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교회 밖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서 어떤 거든지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아 이렇게 돈을 벌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애터미 사업에 돈이 벌릴 것이다. 내가 하는 확신이 드시나요? 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이 애터미가 중요한데 이제 저 얘기를 해보면 꿈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게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건사한 꿈이 있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내가 진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저희 남편이 돈을 사실은 좀 많이 벌어줬어요. 근데 많이 벌어준과 동시에 많이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낭비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요. 굉장히 돈이 많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많이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저희 남편이 신학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 내가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아니구나. 우리 주부들 많으신데 그동안에 남편을 많이 바라봤죠. 어쨌든 남편이 책임져 주겠지. 나는 애들 자녀 교육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게 지금 공부하러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남편이 내가 성공하기 전에 내가 그 수입이 줄어들면서 힘든 삶을 사는 게 저는 너무너무 사실은 싫었어요. 그래서 동계사단 하지 않고 제가 막 이렇게 사치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동계산 막 돈을 계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마트 가서도 보거든요. 이렇게 이거 얼마인지 이렇게 그리고 세일하는 거 있으면 또 세일하는 거 사요. 저도 그래서 장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때 동계산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게 저는 사실은 제 목표였어요. 돈 계산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제 목표였고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죠. 예,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스폰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그냥 반나절하고 반나절 쉬더라도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애터미 통해서 너무 좋아졌고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시간은 당연히 내야죠. 이전에 했던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각자의 시간들이 있어요. 주부도 진짜 바쁘거든요. 남편들은 나가서 돈 벌고 오면 집에서 뭐 했냐 그러는데 하루 종일 진짜 바빠요. 진짜 바쁜데 그 시간들을 쪼개서 애터미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자녀 지금 이제 뭐 나이 어리신 분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 발목 진짜 잡아요. 저 이제 애터미 하기 전에 아메이를 5년 했는데 진짜 애가 우는 애를요. 이렇게 발 붙잡고 우는 애를 이렇게 밀어놓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밀어놓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엄마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마음이 아파거든요. 내가 뭐 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진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저 이제 고모가 애를 봐주고 있었는데 또 전화가 와요. 한 30분이나 1시간 있으면 언니 지금 유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고 지금 잘 놀고 있다. 또 그 말 들으면 또 이제 제가 하는데 자녀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그러고 또 큰 자녀는 또 한 말을 못하게 이래저래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자녀 문제도 이제 어쨌든 아까 송은경 얘기했죠. 로얄 마스터 네, 애 저기 병원에 혼자 가게 했다고 그런 게요. 내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되게 힘들게 고난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게 이 사업의 확신을 정확하게 보면은 과정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사장님들 고난이 아니라 과정으로 느껴졌으면 좋겠고 사역. 네, 저는 교회 안에서 사는 걸 좋아했어요. 매일 교회 갔어요. 거의 매일 그냥 그 힘든 몸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살고 봉사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았는데 지금 현재 교회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주어진 역할들을 하는데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지금은 교회 밖 사역을 하고 있다. 단 제가 총장 되기 전까지는 못했어요. 마음이 많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순장도 내려놓고 찬양팀도 내려놓고 뭐 중보기도팀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총장님이 저한테 계속 내 훈련을 시켜줬어요. 네가 지금 교회 안에서는 네가 없어도 돌아간다.
지금 내가 못하는 거 자꾸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돈을 벌어서 교회 필요한 것도 하면 된다. 그런 그 헌금적으로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지금 당장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절약을 해야죠. 저희도 보험 다 정리하면서 그냥 실손보험 하나만 놔두고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모든 것들을 집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저희 남편이 저 혼자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어찌어찌하여 세미나를 갔다 오더니 한 달 반을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활비 갖다 줘. 내 200만 원 벌 때까지는 될 때까지는 생활비 갖다 줘. 그러면 내가 좀 수월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보다 애터미 사업이 저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다면 이게 더 좋은 것 같, 괜찮은 것 같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미친 듯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생활비를 안 갖다 주잖아요.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한 1년 반, 2년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뭔 쇼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저희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강의를 쭉 들어보면서 뭐, 보통 주부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한 3년 했더니 월천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아 애터미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3년 안에는 내가 제대로 했을 때 월천댁이 되겠구나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근데 어쨌든 당겨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2년 반 만에 이제 월천 리스 클럽에 들어갔고요. 제가 이제 목표는 이제 그런 목표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센터에 처음 왔었거든요. 처음 왔는데. 뭐 요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고 그리고 국장이라는 분들이 꽤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나 성공할 거잖아요. 근데 국장님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다 로얄 마스터 이상이신 분들 뭐 이렇게 변 단장님도 그 당시에는 국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는데 제가 이전에 저기 5년 동안 거절하면서 수지 센터에 있을 때 제가 거기 놀러를 자주 갔었거든요. 그때 봤던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분들이 하고 계속 하더니 저기 있네. 그러면 일단은 국장은 돼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목표를 제가 가졌고요. 그래서 국장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국장이 됐는데, 세미나장을 지금은 돈을 안 내고 가도 지금은 조금 내는데 1박 2일 할 때 표가 없었어요. 표가 없어서 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로얄 리스 클럽 가니까 표를 그냥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 앉아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빨리 리더스클럽 가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리더스클럽에다 목표를 더 세우게 됐고요. 리더스클럽에 앉아 있으니까 또 로얄클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로얄로 가게 됐고 저는 사실 첫 세미나부터 스폰서랑 같이 앉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와봐 해서 갔는데 스폰서님은 저 무대 위에 가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쪽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스폰서 없이 그냥 앉아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제 크라운 클럽이랑 로얄 클럽이랑 어들다 보면 같이 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이게 몇 년 만에 같이 앉아보냐고 스폰서랑 같이 나란히 아 그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애터미 내에서의 목표를 계속 잡아서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누군가 한 사람을 딱 찍고 아 그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목표를 키워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생 시나리오 다 적으셨죠.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에서 각자의 성원경 로얄은 자기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이 저희보다 잘 살았어요. 그냥 저희가 힘들면은 이렇게 손 벌리면은 돈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만 잘 살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잘 살고 아이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해라고 하다가 남편이 조금 돈을 못 갖다 주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는 무조건 대학 가야 돼. 한국에서 대학 안 가면 못 살아.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던 엄마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든 가야 된다. 만약에 네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인서울에 못 간다. 그러면 바깥으로 가라고. 갔다가 유학 갔다 오면은 그 학벌이 또 이렇게 어떻게 세탁이 된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던 엄마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제 인생 시나리오에서 저는 사실 자녀들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살고 자녀들의 꿈을 밀어주고 싶은데 저희 딸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딸 27인데 아직까지 본인 꿈을 이루는 꿈은 찾았어요. 근데 아직 돈이 막 수입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자꾸 얘기했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한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맞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맞는 사람이 아니지만 애터미 속에서 어떻게 자꾸 생각을 바꾸니까 애터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또 이제 저는 인생 시나리오와 함께 버킷리스트를 계속 쭉 적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매달 뭐 옷이든 가방이든 신발이든 하나씩 무조건 나를 위해서 무조건 한다. 뭐라도 산다 했는데 그걸 계속 지금 이제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까먹고 못 살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생각하고 이제 왜냐하면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씩 살라고 노력을 하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와이나 그 목표들을 항상 아침이든 저녁이든 외치고 이렇게 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침보다는 저녁에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다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걸 그 노트를 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잘했는지 반성도 하고 못했는지 반성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큐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큐티하고 외치고 나오면은 그게 저는 이제 또 뭐 저한테는 그게 스케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저는 마무리하는 편이고 항상 내 목표를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게 있는데 나는 건강하다 이걸 진짜 많이 외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이 체력이 못 따라주니까 모든 일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진짜 외치고 외쳤는데 진짜 지금 너무 건강해요. 지금 피곤해서는 못한다 이런 그냥 잠깐 좀 뭐 이렇게 좀 쉬고 나면은 금방 회복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애터미는 이제 간절한 꿈은 다들 정하셨죠.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제품 애용하고 미팅 참석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품 애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일단 나한테 먼저 팔아. 누구한테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잘 파시는 분들이 강의만 듣고도 잘 팔더라고요. 저는 그거 진짜 못해요. 제가 먹어보지 않고 제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나한테 먼저 팔아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제품 서대문 총장님이 항상 저 이제 어디 가서 뭐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요. 뭐 이렇게 아팠는데 해모임을 먹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지금도 막 얘기를 한 줄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그래서 항상 그게 제품 자산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폼크리싱을 통해서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진이 있었는데 생기대 너무 효과를 보고 섬유린서가 너무 좋았고 그런 생필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나온 제품들도 너무 좋아서 계속 이제 그 제품이 그 평생 자산에 사업할 때 된다. 그래서 벡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다 보면 벡텀이 넘는 거가 벡텀 넘죠. 네. 다 거의 다 쓰고 계시니까 그 벡터미가 넘는 거고 최소한 벡터미를 애용을 일단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면은 너무 막 얘기하면 저는 전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제품 100% 다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써본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제품을 애용해봐요. 내가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제대로 그냥, 일단 저는 맛을 다 봤거든요. 에스프레소도 맛을 봤고요. 하여튼 그 나와 있는 모든 메뉴를 제가 다 만들어 보고 다 맛을 봤어요. 그래야지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건해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 모르고 얘기할 때 건해줄 수 있는데 애터미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 제품에 대한 애용 결단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송은경 로얄마스터도 마중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제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애터미 제품이 쫙 진짜 너무너무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한 달에 얼마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뜯는 순서대로 뭐 해모임을 뜯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 정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한테도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한 300 정도 200에서 300 정도 하면은 보니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제품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제품 비교표는 왜 그러니까 오전에 소속을 가면은 다 비교표 주시죠. 근데 그 주는 거 받는 거 하고요. 내가 작성해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냥 아 이렇구나라는 거 하고요. 내가 막 해보고 계산해보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그러면서 막 계산해보고 나면 확실히 진짜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교표를 한번 더 뭐 손으로 적더라도 한번 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0가지 이상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계속 다 만들어내. 그 신제품이 나오면 지금은 또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쓰는 제품, 그리고 지금 제품이 없는데요라고 하면 인터넷 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제품, 지금 현재 애터미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고 뭐가 어떻게 좋은지를 정확한 그 확신을, 데이터를 가지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의 인생템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30가지라고 하는 데서는 진짜 한 100가지 이상, 인생템이 100가지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공자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만의 특기가 발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뭐 난 화장품에 대해 굉장히 또 자신감이 생기고, 누구는 건강, 두피, 생필품, 이렇게 저희 팀에서는 지금 두피에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뭐 잘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나의 다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하나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자. 저도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처음에 제가 소비자한테 트러블이 생겼어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 본인도 그래요. 난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발라도 괜찮은데 왜 애트미를 발랐는데 내 이거 뒤집어졌냐?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더마도 주고 막 그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대상포진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트러블, 나 민감한 피부야라고 하시는 분은 무조건 앱솔루트 들어가지 않고 더 페임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더마부터 먼저 새겨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를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대상포진 앓은 적 있냐? 그리고 장 상태 지금 괜찮냐? 변비는 조금 덜한데요. 과민성은 진짜 트러블 생깁니다. 그래서 변비는 이렇게 좁쌀처럼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악이 빨리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제가 처음에 이제 그래서 피부에 대해서 왜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지, 피부가 구조가 어떠한지 막 그런 것들 그냥 무조건 발라라가 아니고 그런 걸 공부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님들 다른 소비자들한테 막 누구한테 막 팔려고 하고 나한테 먼저 파실 수 있으시겠죠. 나한테 파는 거를 많이 많이 늘리시면은 소비자는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게 저희 딸하고 아들한테 최근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그 부산 국제영화제, 그러니까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국제영화제에 참석하면서 한 5일 동안 갔다 온다고 이렇게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챙기길래 제가 이제 우리 그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우리 그 위생팩 소자 있죠. 거기다가 그니까 한번 먹을 거 이렇게 딱딱딱 넣어가지고 큰 지퍼백에다가 딱 넣어줘도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게 좋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헷갈리는 거예요. 해모임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먹을 거 그러면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행 가거나 제가 어디 갈 때는 제가 이렇게 소자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어요. 하루씩 하나 꺼내서 그냥 그날 어쨌든 목표 내가 이렇게 먹고자 한 거 다 먹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 아들 이렇게 챙겨가는 거 보고 제가 좀 많이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딸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사업하는데 엄마 왜 하냐 굉장히 많이 저한테 저를 울기도 했고요. 근데 뭐 해모임 먹으라 그러면은 해모임 먹고 제 옆에 와가지고 와, 엄마 이 냄새 그렇게 좋냐고 그렇게 막 부르대고 막 그런 애인데, 그래서 얘가 생리통이 좀 많이 심해요. 근데 해모임을 아무리 먹으라 해도 자기가 못 먹겠대요. 그래서 기본은 몇 개씩 먹어요. 근데 많이를 못 먹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생리통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보라지유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 RTG 오메가3랑 같이 먹으라 했는데 이 친구가 엄마 언제 좋아져? 조금은 좋아지는데 완전히 안 좋아진다. 엄마 언제 좋아져? 그런데 그러게 좋아진대는데 너는 왜 3개월이 돼도 아직까지 조금 좋냐? 막 그랬는데 얘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6개월 정도 꾸준하게 먹었더니 이전에는 생리가 있으면 생활을 못했어요. 그냥 진짜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초예민. 그래서 나 생리 중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걔 방 근처에 안 가요. 왜냐면은 문 여는 것도 싫어하고요. 말 거는 것도 싫어하고 밥도 자기 혼자 챙겨서 그냥 방에 가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예민인데, 지금은 너무 생활이 가능해요. 생활이 가능하고 너 진짜 이제 괜찮네. 그러니까 엄마 갈수록 이제 좋아. 한 6개월은 먹어야 돼.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줘라고 얘기하다가 6개월 정도 먹으면 제가 지금 너무 좋아졌다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해. 그래서 제가 좀 적어달라 카톡으로 이거 내용은 이렇게 좋아졌다고. 내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알아서, 엄마 사업이기 때문에 엄마가 정리하라고. 그리고 얘가 또 이제 그 질염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어린애가 그냥 산부인과 혼자 병원 가는 거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질유산균이랑 저기 페미닌 옷이 나오고서 이걸 하고서 지금 그 이것 때문에 산부인과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헤어 클리너도 이전에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막 사용하다가 이렇게 부셔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상처도 나고 했는데 애터미 거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심브라 이번에 새로 또 나왔잖아요. 이거
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니까 사달래요. 자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왜냐면은 자녀가요 사달라고 하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좋아도 진짜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사달라고 하면 진짜 좋은 거고, 모험집 쌤이 나오자마자 써보더니 걔가 설거지를 많이, 설거지 제가 알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너무 좋아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드라이기는 애들 방에는 옛날 거 주고 저희는 이제 좋은 거 쓰고 있는데 얘가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자꾸 여기 와서 쓰냐 그랬더니 엄마 이게 너무 좋대. 그래서 이게 온도 조절도 되고 그냥 그 기존의 거는 자기가 냉온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알아서 되니까 너무 좋다고 밤마다 쫓아와가지고 우리 자고 이제 자기 혼자 늦게 샤워하면서 윙 소리를 내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제품 다 아시죠?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맨날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자녀들이 이제는 제품 너무 좋아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의 2번 미팅 참석, 우리 사장님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애템이 4번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저는 1번하고 5번을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애템이 4번 미팅으로 시작해 미팅으로 끝나는데 그 모든 미팅, 그러니까 이것도 미팅이잖아요. 세미나 삼성 미팅이고 1대1 미팅이든 하여튼 누구를 만났을 때 마지막은 초대다. 저는 누구를 만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딱 얘기 다 들어주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초대하는 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날짜가 언제고, 소속홀이 언제 있고, 원데이가 언제 있고, 어느 지역에서 하고, 세미나가 언제고, 이 날짜를 알고 있으면서 그분한테 마지막 미팅은 애팀 얘기를 그 전에 했든 안 했든 그냥 저는 그냥 초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 와요. 그래서 1번과 5번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 2, 3, 4는 그냥 자동으로 될 거예요. 내가, 파트너가 없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세미나 이게 월요일날 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혼자 오면은. 근데 파트너가 오면은 기쁘게 아마 차려입고 막 일찍 해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내가 1번 5번을 잘 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모든 것들 다 채워나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내가 간절한 꿈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만 하면은 그냥 애트미 사업에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 꿈을 항상 명확하게 그리시고 내가 그 삶으로 가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임페리얼까지 그리지는 못했어요. 제가 월 2천만 원만 돼도 남편이 월 1천만 원을 이전에 갖다 줬기 때문에 월 2천만 원만 주면, 왜냐면 1천만 원에서 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천만 원 주면서 남편이 하던 얘기에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재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을 벌면 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의 목표를 하고 로얄 클럽이 되고 로얄 마스터가 되고 코로나가 사실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좋았거든요. 아, 이제 내 목표를 이루었고 좀 쉴 수 있구나. 왜냐면 저희가 밤낮으로 뛰어다녔어. 그러니까 아, 요 얘기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희가 빨리 성공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서정성님은 첫 달에 판매사를 했다. 근데 첫 달에 판매사를 하고 저희가 물건 사서 간 거 아니에요. 소비자 만들어서 갔어요. 첫 달에. 왜 갈 수 있었냐. 제품의 감동이 제가 5년 동안 써본 경험이 있고 아메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제품이 부족할 정도로 갔어요. 저기 그 당시에 저기 단장님이 여기서 제품 이렇게 그 판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제품 네 개짜리가 막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단장님이 저보고 자기 다 갖고 가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막 집어내니까 자기 다 갖고 가면 오늘 물량 지금 모자라. 그래서 아 지금 나 이거 갖다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빼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감동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아침부터 나가서 밤께까지 안 들어왔어요. 저희 부부가. 왜냐하면은 아까 생활비 안 갖다 준다고 했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생활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남의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서 자고 가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저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장님도 전화 와가지고 이 시간까지 뭐 하냐. 자기 그러다가 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게 즐겁고 기쁘고 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 열정이, 그러니까 1, 3, 3 하라고 하잖아요. 세 번의 미팅을 잘 하다 보면 네 번, 다섯, 여섯 번 해가지고 1시까지 할 수 있는 미팅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그러면은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지금 내가 그 속에 있으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몸이 고단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보면 이거는 그냥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그래서 마지막 끝을 보시라는 거. 그래서 내가 임페리얼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속 그리시면서 하면 이게 애트미 사업이 되게 기쁨으로 와닿을 거예요. 힘듦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